김이나 심사위원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. 저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25원이 진짜 좀 미치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이게 근거가 있어야 눈물이 나는데 내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이게 내가 그냥 25호님 몸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막 상상하게 만드는 서사를 만들어내셨던 것 같아요. 그러므로 인해서 1호님의 약간 그 불안정한 미학이 있잖아요. 되게 막 옆에서 잡아주고 싶은 그 느낌? 그게 혼자 하셨을 때는 조금 위태롭다가 아름답다가를 왔다 갔다 했는데 두 분이서 같이 하시니까 세상에 네, 완전 진짜 든든한 바위 위에 펴있는 너무 예쁜 꽃같이 보이더라고요. 너무 놀라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나 누나도 그렇게 막 눈물을 쉽게 흘리는 사람은 맞아.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심어기인에서 네. 흘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누나의 네. 눈물샘을 터뜨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입을 떼기 힘들 정도로 너무 경이로웠고요.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소름 돋는 게 멈추질 않았고 저는 1라운드 때도 1호님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뭔가 바람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오늘도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아 이런 인생을 바꿔줄 만한 사람이 한 명씩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1호님한테 25호님이 그러신 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미 되신 것 같고 이 무대는 정말 너무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고 너무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다.